지금부터 KU 다다다 말하기 대회 결선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부 사회자 어디 갔나요? 새로운 사회자 와 있는데요? 네, 작년 다다다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탔다고 하죠. 새로운 사회자 여미선 양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은중학교 2학년 여미선입니다. 작년에 이 무대에 선 게 정말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2기에 와서 또 사회를 보게 되니 감회가 새롭네요. 정말로 뒤에서 지켜봤는데 제가 마치 이 무대에 서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비록 1년 전에 이 대회에 섰었지만 아직까지 그 긴장감 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참가자들 또 엄청 긴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럴수록 자기 자신을 믿고 힘내서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하기 앞서서 2부 진행 순서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2부는 주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주제 공모전 당선작은 등교는 무지개 더하기 라면이다 입니다. 저도 작년에 주제 공모전에 지원했었는데 정말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요. 이 주제를 바탕으로 2부 참가자들이 학교에 가는 것은 A 더하기 B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의 3부 스피치 이후 5분간의 질의응답이 있고 그 후에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질의응답은 2부 참가자들 간에 진행되는데요. 발표자에게 질문하게 될 분은 공뽑기로 추첨을 통해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부 참가자들도 서로 누가 할지 모르는 거네요? 그럼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겠네요. 누가 언제 뽑힐지 모르니까요. 네네, 듣기만 해도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희선 양도 작년에 2부에 참가하셨는데 경험자로서 한마디 부탁드려요. 저는 작년 2부에 출전하게 되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듣는 자세의 중요성입니다. 말하기의 중요한 요소에는 발음, 억양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듣는 자세 또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듣는 자세를 고치고 더 집중해서 듣게 되면 더 많은 생각들과 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청중 여러분들도 더 집중해서 발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에는 중간중간에 퀴즈와 상품도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한국36중학교 하지원 학생입니다. 주제는 학교에 간다는 것은 일상 더하기 무한도전이다 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36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하지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학교에 간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학교에 간다는 것은 일상 더하기 무한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가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며 수없이 많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받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며 도전하였고 중학교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 도전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하여 성공하였을 때는 하늘을 나는 듯한 성취감을 느꼈고 반대로 실패하였을 때는 캄캄하기만 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도전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어 모둠별로 출전하는 진로신문 만들기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둠은 신문을 만들기 전에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을 한 후 야심차게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문 만들기가 시작되면서 저희 모둠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래 희망을 적는 칸을 만들고 그곳에 각자의 사진을 붙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한 친구는 의견이 정해지기도 전에 신문지 크기의 자신의 사진을 들고 와 아이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아이들은 야, 네가 그렇게 잘생긴 것 같냐? 라며 말했습니다. 또 처음과 달리 협조해주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충돌이 있고 화해하기를 반복한 저희 모든 친구들은 차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각오를 되새기며 처음 마음가짐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저희 모둠은 대회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있기 전에 모둠 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저의 생각은 바뀌었고 친구들과 최선을 다해 화합해보자는 저의 도전이 결국 성공하였습니다. 또 친구들과 화합하는 일도 더욱 편해졌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문을 만드는 활동을 하면서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중학생인 우리에게 학교에 가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매일 그 속에서 매일을 새롭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가 긴장해서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박수 한 번만 쳐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박수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인 우리에게 학교에 가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그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서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많이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학교를 다니시며 저희 이야기와 같이 끊임없이 무한 도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지원 학생 2부 참가자 첫 번째 발표라서 굉장히 떨렸을 텐데 끝까지 멋있게 마무리하는 모습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5분간의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뽑기를 통해서 질문자를 정할 예정입니다. 흰 공을 뽑는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누가 걸리게 될까요? 벌써 걸렸어요. 네, 이다은 학생 앞에 질문을 하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응답 순서에 만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하지원 학생의 끊임없이 무한도전하는 자세를 가진 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모둠 활동을 많이 하면서 친구들의 불협조를 많이 겪은 탓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받아쓰기 시험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피나는 노력을 하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시험을 처음 보고 저의 처참한 시험 점수를 보고 정말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버스를 타고 다닐 때 혹은 차를 타고 다닐 때도 받아쓰기 선생님이 나눠주신 받아쓰기 시험 용지를 꾸준히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또 학교에 갔다 오면 계속 받아쓰기를 쓰고 엄마에게 듣고 연습하며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 정말 멋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공한 경험을 신문 만들기에서 1등을 한 성공한 경험을 이야기하셨는데 실패한 경험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제가 중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보게 된 시험에서 저는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시험이라는 탓에 이번 처음을 잘 잡아야지 나중에도 시험 점수를 좋게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도서관에도 처음 가보고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였는데 결과는 제 예상보다 더 낮은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패를 맛보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그 신문 만들기에서 1등을 한 가장 중요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제가 신문 만들 저희 모둠이 신문 만들기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이유는 저희 모둠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 아이들은 최선을 다했고 분위기가 서로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기에 아이들이 모두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신문 만들기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는 생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 친구들끼리 좀 막 아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처음 마음가짐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셨는데 친구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하면서 처음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셨나요? 네, 제가 이때 신문 만들기를 할 때 조장이었는데요. 근데 아이들이 아 하기 싫다, 나 학원 가야 되는데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라고 말을 할 때 저는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아이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처음에 저희가 다짐을 했던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끝까지 신문을 만들어보자 라는 말로 아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었습니다. 또 신문 만들기에서 배웠다고 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했던 경험으로는 또 무엇이 있나요? 신문을 만들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 경험으로는 평소에 자신이 그쪽 예를 들어 미술을 하는 능력이 부족한 친구에게 그림 그리기를 시켰는데 그 친구가 잘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친구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 친구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고 충분히 열심히 했다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다 보니 저희 조는 나중에 최선을 다하는 조가 되었습니다. 신문 만들기와 같은 어려움처럼 요즘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평소에 요즘에 도전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꿈인 의사를 향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다녀와서도 열심히 과학 공부도 하고 제가 어려워하고 성적도 낮은 수학 공부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꼭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요즘에 계획을 짜서 아까 여기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습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해주신 이다은 학생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심사위원분들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질문 첫 번째는 뭐 질문일 수도 있고 농담일 수도 있는데 엄마와 함께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해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엄마가 피를 나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공포스러웠고요. 두 번째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 성공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얘기하신 성공이라는 것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은 좀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같이 만든 신문은 1등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고라는 식의 어떤 결과에 따르는 성공에 대한 어떤 정의가 너무나 외부적인 형태의 그런 인정에 대한 부분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 생각한 성공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이 성공해서 실패했다고 한 것은 점수였고 성공했다고 한 것은 대회에서 1등을 한 것인데요. 제가 여기서 목표로 잡은 것이 친구들과 최선을 다하여 화합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친구들을 배려하고 서로가 행복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공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물론 1등을 해서 더 좋은 기분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성적을 잘 받지 못해 실패했다고 한 것은 제가 목표로 삼은 평균 95점을 넘는 것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라고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 자체가 너무 높으면 네. 계속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 처음으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처음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저도 첫 번째 보는 시험이라서 제 능력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높게 잡고 시작을 했는데요. 네, 2학년 때 보는 시험은 목표를 좀 제 능력에 맞춰서 잡을 예정입니다. 마이크를 주세요. 무선 마이크. 아름다운 목소리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하시니까 뭐 우리가 할 얘기가 없네요. 근데 저도 부사장님하고 비슷한 질문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뭐 읽은 얘기 중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누군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다라고 성공이다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한 거를 읽었던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비슷한 질문 때문에 내가 다른 갑자기 질문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무한도전 열심히 보시죠. 네. 무한도전 거기서 네, 예, 거기 나오는 출연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누군지 또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당근 국민 MC라고 불리는 유재석 씨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저는 유재석 씨가 당근지 인기가 많고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유재석 씨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유재석 씨는 개그맨 때부터 사마귀 복장을 하고 맨 처음엔 등장을 해서 유재석 씨도 정말 속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유재석 씨를 보면 정말 멋지고 화려하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주제가 이 일상 더하기 무한도전인데 유재석 씨가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유재석 씨를 동경하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직업 희망이 의사. 네. 요새 일부에서도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네. 의사가 왜 하고 싶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가 좋아요? 네, 의사가 좋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의사는 이과잖아요. 그런데 저는 수학도 재밌고 과학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 시간에 더 그 수업을 즐기기 위해 45분의 시간을 더 많이 즐기기 위해 예습도 해가고 복습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좋아하는 일인 의사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데. 네.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알파고가 대체할 직업 1위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미래를 잘 네. 예측하셔서 저의 네. 꿈이 정신과 의사여서 말로 상대방의 정신을 치료해주고 싶습니다. 알파고가 못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강동중학교 이다은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중학교 1학년 이다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영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영화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영화의 제목은 트루먼 쇼입니다.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영화의 주인공 트루먼은 쇼의 제작자 감독이 설정한 컨셉과 그가 만든 스튜디오 속에서 가짜 삶을 살아가다가 TV쇼라는 진실을 알고 진짜 세계로 나갑니다. 저는 학교에서 트루먼과 감독의 관계를 발견했고 지금부터 여러분께 학교 속에서 벌어지는 트루먼 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 하나의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서 트루먼은 나 자신이죠. 그 전에 저는 학교에 간다는 것이 내가 나의 트루먼 쇼를 하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친구, 시험이라는 감독이 설정한 내 컨셉을 보여주러 가는 것이었죠. 이 스튜디오에서 감독들은 자신들이 내 문제를 기준으로 영재와 문제아를 가리고 그걸 토대로 컨셉을 설정합니다. 그렇게 학교 속의 수많은 트루먼들이 감독이 설정한 컨셉대로 학교 생활의 방식을 결정하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생 시절 제게는 따뜻한 마음씨와 웃음이 너무 좋았던 단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성적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음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친구를 은밀하게 차별했고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홈스쿨링을 선택하게 되었고 우리는 멀어졌습니다. 감독이 멋대로 정한 컨셉이 누군가를 힘들게 했고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트루먼이었던 저는 내 컨셉을 내가 아닌 누군가가 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세상은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하였고 저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감독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땐 충격을 받아 어떨지 모르는 진짜 세계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고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말의 트루먼처럼 자연스러움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 스스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방식을 통하여 거짓 세계의 문을 열고 나와 진짜 저를 찾았습니다. 진짜 이다은은 항상 화가 난 얼굴로 조용히 시키기만 하는 회상이 아니라 밝고 장난기 넘치면서 애교도 많은 친구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줬고
이제 학교에서 제 컨셉은 그것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간다는 것은 트루먼인 내가 정한 컨셉과 감독이 정한 컨셉의 조화로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 아닐까요? 제 발언은 지금 여러분이 출연하고 있는 트루먼 쇼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순조로워 보이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과연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정한 나 찾기는 학교에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컨셉을 설정해주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나는 내가 제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다은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대회를 진행하면서 이다은 학생은 저와 닮은 꼴로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저와 정말 닮았나요? 네. 아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닮았나 봐요. 근데 본인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보는데. 아니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다은이는 저보다 한 살 어려서 귀엽게 생겼는데 아, 예. 제가 미안해서. 네.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까와 같이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텐데요. 공뽑기를 통해서 질문자를 뽑겠습니다. 자, 누가 뽑힐까요? 다 같이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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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 뽑혔어요. 네, 하지원이야. 하지원 학생이 이다은 학생과 일부러 공 위치 이상해 놓으시는 것 같은데. 네, 하지원 학생과 이다은 학생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삼육중학교에 다니는 하지원인데요.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한다고 하시는 거에 정말 깊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은 양에게 있어서 누가 감독의 존재를 일깨워주셨습니까? 아,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보면 처음에 트루먼 쇼에서 트루먼에게 이거는 트루먼 쇼다, 이건 TV 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에게 그런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제가 회장이라는 컨셉의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저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솔직한 너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에게 가장 감동을 주었던 사람은 제 단짝 친구입니다. 제 단짝 친구는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회장이라는 측면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제 이야기를 아주 잘 들어주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정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이다은 양의 말씀에서 말하는 듯이 이 감독의 말을 정말 잘 듣는 모범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다은 양은 여기에서 감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모범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감독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자신에게 주는 컨셉이 자신한테 맞는지, 그것이 과연 내 컨셉일지, 그렇게 살면 나는 과연 진정한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고, 모험생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일단 두 가지 경우로 나누면 첫 번째로는 그 선생님들이 주는 컨셉을 내가 맞아서 그렇게 잘 시행해가는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정말 싫고 나에게 맞지 않지만 아직 저처럼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해서 그러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다은 양의 컨셉을 정하지 않고 이다은 양의 개성을 존중한 그런 감독 선생님이 계셨습니까? 예, 있으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셨다고 해야 되나? 네. 초등학생 시절에 보면은 어릴 때부터 뭔가 규칙을 정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얘네들의 개성을 살려서 다양한 다채로운 반을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 4학년 선생님이 그런 분이셨는데요. 제가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제 말하기 실력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제 논술 선생님께서도 제가 글쓰기 실력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네, 정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심사위원분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주제 선정을 본인이 한 건가요? 네, 제가 했습니다. 놀랍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어려운 얘기거든요. 역할 놀이를 하는데
내가 이곳에 속해 있지만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기준이 나한테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때부터 이제 스스로 사회 속에서 자아에 대한 부분들이 확립이 가능해지는 얘기를 지금 건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그 주제인 시 중 하나인 감독이라는 사람이 사람인가요? 제도인가요? 사회인가요? 어느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족, 친구, 시험이라고 작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서 제 발표에서 트루먼은 저 자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가까운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의 눈높이 같은 것들, 편견 같은 것들 혹은 선생님이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어떤 주관적인 형태의 선호에 따르는 차별 같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네. 홈스쿨링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그런 편견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생각은 해본 적이 없나요? 피해가는 케이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홈스쿨링 하는 것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니 그것도 그 아이만의 자신을 찾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서 아주 적응을 잘하면서 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홈스쿨링을 한 것이 그 친구가 자신을 찾는 것에 대해 더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피해를 간 게 아니라 피해가 간 거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그 친구는 손해를 보았다. 왜냐하면 부당한 어떤 시선에 의해서 손해를 보아서 적응을 못하고 다른 곳에 선택을 한 것이니까 그 친구에게는 나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결과로서 보면 지금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속에 뭐가 나오냐면 직장인 코스프레 그런 말이 나와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직장인인데 직장인이 아닌 거예요. 네. 내가 여기 다녀줄 뿐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 유체 이탈 형태가 보이는데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 재밌었습니다. 발표를 듣다 보니까요, 이제 계속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는데 제가 나는 중학교 때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래희망으로 의사가 될 생각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뭐 좋은 습관도 기른 게 없었고 심지어 뭐 쉬는 시간에 민속놀이 공기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반성을 하다가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많고 진정한 자아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까지 하는 이런 이제 학생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발표자는 진정한 자아를 찾은 건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정말 행복한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1학기 때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트루먼이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회장이어서 지금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모범생이어야 되고 선생님께 잘 보여야 되고 애들이 조용히 하면 그걸 꼭 조용히 시켜야 하고 그런 강박관념 속에 있었는데 2학기가 되면서 제가 회장이 아니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친구들에게 좀 더 친구로서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친한 친구들도 많아서 행복하게 되었고 진정한 저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 하나 물어볼게요. 네. 그 진짜 지금 그 질문자가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그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진짜 내 학창 시절에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난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하지 못해서 그냥 지내다가 고3 때 뜻한 바 있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겨우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가서도 또 공부를 잘 못했다가 또 졸업하고 또 나중에 뜻한 바 있어서 또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대이긴 해요. 그때는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과거에 잘못했던 게 다 보상이 됐지만 지금 처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데 지금 감독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질문들을 많이 했다고 뭐 본인한테도 하는데 그 질문의 힘이 강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본인이 지금 그 학년에서 자기 자신한테 가장 하고 싶은 질문이 뭐예요? 저에게? 네. 궁금한 거. 나한테 하고 싶은 질문. 너의 진짜 친구는 누구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저는 굉장히 초등학생 때는 나 친구 되게 많고 인기 되게 많은 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진짜 친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친구 누구누구냐, 너의 너의 베스트 프렌드는 누구이냐라고 물어볼 때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너의 베프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았어요? 일단 두 가지 답을 찾았는데요. 일단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가장 저와 우정을 가장 잘 나눈 친구라고 생각하고 저의 단점을 가장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베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다은 학생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네, 유일한 남자죠. 건대 부속 중학교 고승현 학생의 발표입니다. 주제는 학교에 간다는 것은 버스 투어 더하기 만남이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대부 중에 재학 중인 고승현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려면 꼭 걸어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교길입니다. 여러분에게 등교길이란 무엇입니까? 등교길은 매일 걷는 익숙한 길이지만 또 그만큼 지루한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길에서 자그마한 재미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에 간다는 것은 버스 투어 더하기 만남이란 주제로 저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학교, 선생님, 친구,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역시 달라진 환경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학교까지 걸어서 등교하였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니 집에서 학교까지는 거리가 있어 난생 처음 저 혼자 버스를 타고 등교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 버스를 놓치면 어떡하지? 정류장을 놓치면 어쩌지? 등의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버스를 놓친 적도 있었고 버스가 안 와 택시를 잡으려다 학교에 늦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버스를 타는 것이 즐거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평소에 타던 버스를 타지 않고 새로운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일명 버스 투어를 하기도 합니다. 전 다른 곳에 갈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버스 번호가 신기해서 버스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번호의 버스를 탈 때면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것이 제가 버스 투어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교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친구들과의 만남도 절 즐겁게 해줍니다. 저는 사립학교를 다녀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서로 다른 중학교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 안타깝게도 서로 얼굴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등교길에서는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보고 싶었던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제가 좋아하는 야구, 클래식 등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등교길에 엔돌핀이 넘쳐납니다. 이처럼 바뀐 등교길이 제겐 새 경험을 하고 만남을 주고받는 다양한 경험의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게 등교길은 단순한 등교를 넘어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어떤 버스를 타고 또 어떤 만남이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도 반복되는 등교길에 실증을 내면서 등교하시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즐거움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즐거움을 발견하다 보면 어느새 등교길의 매력에 푹 빠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해봐야겠네요. 아 맞다. 고승현 학생 네. 나중에 저랑 같이 한번 버스 투어 가보실래요? 네. 아 그리고 친구 없으시다 하셨던 정희창 교수님도 나중에 같이 가보실래요? 네 여전히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렇게? 네 그러면 이제 공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지원 학생과 고승현 학생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며칠 전에 고려대학교 여기 올 때 2222번 버스가 있어서 너무나도 신기해서. 아, 저도 오늘 네. 그거 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고승현 군의 글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 등교길에서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전의 친구들 말고 이제 새롭게 중학생이 돼서 만나게 된 친구라던가 그렇게 해서 새롭게 사귀게 된 친구? 아니면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학교 생활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제가 등교길에서 새로운 같은 반 친구를 처음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류장에 같은 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저한테 말을 걸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요. 또 제가 연설에서 친구랑 같이 야구나 클래식 등의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엔돌핀이 넘쳐난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엔돌핀이 넘쳐나서 정말 학교 생활 하루를 정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제 동생이 요즘 자동차에 푹 빠져갖고 지나간 차만 보면 저건 소나타다, 저건 BMW, 어머 저건 비싼 람보르기니네 이러면서 놀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흔하지만 버스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약간 독특하잖아요. 그 버스를 좋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특별한 계기는 없지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되게 숫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 지나가다 보면 오늘도 뭐 145번 아니면 110번 B 뭐 예를 들면 그런 버스들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숫자들이 너무 신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버스 숫자가 숫자를 직접 접할 수 있는 버스들을 이렇게 신기해하면서 또 그걸 타보고 싶다는 욕심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학교 가는 길에 친구들을 만나면 야구라던가 클래식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보통 클래식을 저희 나이 또래 청소년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클래식은 어떻게 해서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검은 악보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네. 검은 악보를 찾아보면 밑에 추천 동영상이 뜨지 않습니까? 그 추천 동영상에서 쇼팽의 에튀드 5번 흑건이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서 듣다 보니까 제가 또 그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계속 듣고 있어서 지금은 대중음악은 잘 안 듣고 공부만 하면 거의 클래식을 틀어놓고 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어머, 대단하네요. 야. 저는 고승현 군이 사소한 점에서 되게 기쁨을 찾는다는 거에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다른 소소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은 예시 있나요? 다른 소소한 것에서요? 네. 아, 다른 등교 같은 뭐 다른... 등교길뿐만 아니라 소소한 것이요? 네. 질문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지원 양을 위해서 좀 박수 좀 쳐주셨으면 합니다. 소소한 거라기보다는 제가 좀 어떤 분야에서 소소한 건 아니지만 야구에서 좀 행복을 찾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네. 3학년 때 제가 포켓몬을 좋아하면서 거기서 약간 성격이 좀 활발하게 바뀌었어요. 네. 물론 2학년 2학기 때 정점을 찍었지만 그런데 이제 4학년 때 야구를 좋아하게 되면서 제 운동 실력도 확 늘고 그리고 친구들과도 훨씬 더 쾌활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그때는 학교 생활이 무척 행복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정말 질문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심사위원분들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 학교 가면서 즐거운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짜증나는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죠? 보고 싶지 않은 친구. 그런 적 없어요? 저는 따로 짜증나는 친구나 그런 친구는 따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만. 아니, 학교 가는 길에 우연히. 언젠가는 하지만 만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좀 어떻게 잘 인간관계를 잘 해나갈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동안 그 만남 중에서 가장 그 인상 깊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6학년 때 이번에 제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무리 그때 중국으로 건너가서 잠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만방학교를 다녔는데 잠시 이번에 중추절을 맞아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잠깐 동안.
비록 정말 짧은 만남이었긴 하지만 그때 중국에 있는 줄 알았던 친구가 돌아오니까 굉장히 그 자리에서 놀랐기도 하고요. 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거리가 또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때가 저는 아마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만남이 아닐까 싶어요. 그 친구가 인상 깊었다면 어떤 친구의 왜 그 친구와의 만남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중국이라는 다른 나라의 외국에 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친구를 보는 게 정말 저는 그게 놀라운 거였고 원래는 중국에서 공부하는 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그때 친구를 만났을 때는 너무 놀라서 그때 중국에 중추절이 있었다는 것을 까먹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 더 질문 없으시면 다음 참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는 창천중학교 이지원 학생입니다. 주제는 학교에 간다는 것은 소나기 더하기 희망이다 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천중학교 1학년 이지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가 갑작스럽게 내리는 소나기를 맞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길을 걷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당황하고 비를 피할 곳을 찾게 됩니다. 또 비가 점점 많이 내리면 가던 길을 멈춰야 하기도 하죠. 예상치 못하게 내리는 소나기같이 학교 생활에서는 친구, 성적 문제 등으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 경우에는 친구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괴롭다고 탈출할 수도 없는 학교, 이곳에서 부딪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것이 제 고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친구 문제가 없었던 저는 6학년이 되며 친하지 않은 친구들과만 같은 반이 됐고 친구를 사귀는데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저는 같은 반 친구들과 안 친하기도 했지만 연예인도 좋아하지 않고 노래방, PC방에 가는 친구들은 불량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를 사귀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반에서 은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던지 친구들의 대답은 짧았고 쉬는 시간에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학급 친구들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에 제가 다가가면 친구들은 보고 있던 공책을 탁 덮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자 학교가 마치 수용소같이 느껴졌습니다. 매일같이 걷는 등교길이 끔찍하게만 느껴졌죠. 6학년이 끝나기 며칠 전 전 어쩌다 난 왜 이렇게 친구가 없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제가 다른 친구들에게 시간 투자도 적게 하고 재미도 없고 고지식하고 공감 능력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관심사나 성향이 다르다고 저를 따돌린 친구들도 원망스러웠지만 만약 제가 친구들을 더 배려해주고 편견 없이 봤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와서 우선 저는 제가 불량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과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았고 그 친구들도 제 생각보다 착하고 저와 잘 맞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유재석을 몰랐을 만큼 연예인에 관심이 없었지만 친구들과 관심사를 공유하기에 연예인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말에 많이 맞장구를 쳐주고 집까지 좀 돌아서 가더라도 친구 집까지 같이 데려다주는 등의 배려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친구를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 달라지자 친구 관계가 좋아졌고 2학기 때에는 친구들의 지지로 반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화죠. 세차게 퍼붓는 소나기에도 언젠가는 밝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때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방황했지만 제가 스스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할지 해결 방안을 찾고 실천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학교는 뜻하지 않은 시련을 겪게 된 곳이기도 하지만 비가 내리다 그치면 밝은 햇빛이 비치듯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학교는 소나기 더하기 햇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실 분이 두 분밖에 안 남아 계시는데 만약에 지금 박주연 학생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서에서 스스로 질의응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박주연 학생이 지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원 양의 질문을 맡게 된 박지연입니다. 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해준 이지원 양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왕따 문제가 심각한데 용기 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나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만 왕따라는 네. 문제는 우리가 노력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위에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를 싫어하는 친구와 대화를 할 수 있는지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저를 싫어하는 친구와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감정을 숨기고 잘 능글능글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나기여서 좀 시간이 지나면 아쉽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소나기가 잠시 퍼붓고 지나간다는 그런 특징을 잡아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지나가는 그런 특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좀 제가 주제를 썼던 것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그다음 질문이 이거였는데 먼저 말하셨군요. 아, 네. 제가 여쭤보려 했던 거는 소나기의 특성을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현상이라서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표현법이 생각난다면 말씀드리기를 부탁하려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당장 생각하기가 좀 너무 긴장돼가지고 머리가 새하얘지는데 이따가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생각한 단어는 농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을 일구고 노력한 만큼 정확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농사여서 저는 농사라는 단어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그냥 노력을 해가지고 얻게 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지만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거는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농사라는 단어를 바꾸라고 하시는 건 조금... 아니, 저는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생각은 그런 것이었으니까 한번 참고쯤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그 소나기를 그 은따 시절에 네. 결국 소나기를 피해서 결국 햇살로 나왔는데 네. 저 소나기가 아니고 저게 장마처럼 길어지면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사실 네. 그 이지원 학생처럼 은따 시절을 소나기 정도로 생각하면 참 다행인데 네. 소나기가 아니고 장마처럼 아직도 그 장마 속에 있는 그 많은 은따를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될지 뭐 얘기해 줄 말이 있어요? 본인은 어떻게 극복했고 네. 또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은 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는 데는 그래도 약간이라도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이유를 찾아서 고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할 일이고 두 번째는 친구한테 가서 자기 진심을 보여주면 그럼 친구도 제가 겪은 경험으로는 그 친구들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제 진심을 보여주면 그럼 아 그랬구나 이해해서 벗어나기가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그 진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상대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움직여야 되는데 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그 이지원 학생은 그 상대방 은따를 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어요?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어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을 원망하기만 한 걸 그만둔 게 거의 졸업식 직전이라서 친구들과 그렇게 대화를 해보고 진짜 제 마음을 전하고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네, 아까 질문이 뭐였죠? 그 이지원 학생이
그 소나기 속에서 결국은 반장까지 됐잖아요. 네. 그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고통받는 은따의 다른 학생들한테 네. 도움이 될까 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일단은 아까 말했다시피 제 진심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뭘 하죠? 그 정도 하면 아 그러니까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계속 해주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제 진심을 전해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진심을 전할 때는 제 진심을 전해야죠. 가식적인 말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식적인 말을 전하지 않고 내 진심을 보이되 제 성격에 다른 친구들이 싫어할 만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을 차별한다든지 얘네는 무조건 불량하다라고 편견을 가진다든지 그런 면을 고치면 그러면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심사위원분들 질문 끝나셨으면 이지원 학생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2부 마지막 발표자는 신도림 중학교 박주현 학생입니다. 주제는 학교에 간다는 것은 오늘의 나 더하기 내일의 나이다입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림 중학교 박주현입니다. 제게 학교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일의 나란 성장한 내 자신일 수도 있지만 미래의 제 모습인 현재의 어른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학교가 오늘의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내일의 나와 어떻게 소통했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가끔 숙제나 수행평가에 대한 걱정으로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를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친구이자 언니 같은 엄마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엄마는 제 교육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마음으로 청소년 교육과에 편입을 하셨습니다. 당시 엄마는 받아쓰기쯤은 모두 100점을 받아야 한다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첫 시험 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100점 받기가 너무 힘들더라면서 우리 둘 다 80점만 넘으면 칭찬해주자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변화로 저는 원하지 않는 학원은 다니지 않고 책도 실컷 읽고 엄마와 함께 좋아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사이 좋은 모녀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생활은 제게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우선 마음의 변화입니다. 학교는 평가받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닌 내 꿈을 위한 발판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전보다 더 많이 웃고 매사에 적극적인 아이가 되면서 친구 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또한 내일의 나를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니 성적도 올랐습니다. 그 후 저는 안 될 것 같아 포기했던 일들에 하나씩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7살에 한글을 뜬 제가 글쓰기로 독도에 다녀올 수 있었고 한중일 3국 어린이들이 모이는 동아교류대회에 한국 대표로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중국, 일본 친구들과 일주일을 지내며 언어가 달라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생활은 제게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끌어나가는 방법을 배우게 했고 그것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학교에 간다는 것은 입시나 취업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엄마가 다시 학교에 간 것은 엄마를 변화하게 했고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더 나은, 더 성장한 내일의 나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들었고 내일의 내 모습인 엄마와 오늘의 내가 서로 다른 세대를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학교에 간다는 것은 계속되는 변화와 소통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기에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고승현 군이 박주현 양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양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학교는 평가 아니면 입시 취업을 위한 것보다는 꿈을 위한 발판이라는 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혹시 학교는 평가가 아니라 꿈을 위한 발판이라면 학교에서 꿈을 찾거나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의 장래희망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아,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저렇게 많은 것을 해주시는구나,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학교 생활에 큰 도움을 준 친구 같고 또 언니가 누나 같기도 한 엄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혹시 엄마는 박주현 양에게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엄마는 제게 친구이자 언니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니는 언제나 저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들어주고 따끔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의 언니였고, 친구는 제가 힘들어하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슬퍼할 때면은 토닥거려주고 너는 할 수 있어라고 칭찬을 해주는,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숙제하고 수행평가 걱정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다고 하는데, 혹시 숙제나 수행평가에 대한 걱정이 현실이 되었던 경험은 있나요? 제가 못하는 것이 조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 부르기 수행평가가 있는 날에는 괜히 배가 아픈 것 같고 머리가 아픈 것 같고 집에 가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도 많이 했고 학교 가는 길에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생각보다 엄마의 충고가 도움이 됐는지 엄마가 열심히만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잘 부르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부르려 했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제일 크게 불러서 선생님도 듣기 힘드셨는지 좋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는 오늘 그리고 내일에 나가 공존한다고 했는데 오늘의 나가 지금 현재의 자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의 나가 내일의 나를 오늘의 나 지금 이대로 살아간다면 내일의 나는 어떠한 모습일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많은 경험을 하고 엄마와 소통을 하고 그 이외에도 친구들과 소통하고 선생님과 소통하고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소통하면서 저는 혼자만 잘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박준현 양처럼 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놀랐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학교를 가셨다는 거죠? 네. 아빠는요? 아빠는 엄마가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가정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데이터 속에서 지금 엄마만 나오고 아빠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든 생각이 와, 한국의 어머니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1번 들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럽다. 그런 엄마와를 둔 게 곳곳 생각하면 그런 엄마를 두지 못한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이건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니냐. 다른 친구는 혼자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까? 네, 제게는 엄마라는 큰 존재가 계시지만 저는 외동입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엄마밖에 없습니다. 아, 아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불공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친구가 얘기했던 그 즐기는 것을 하게 되었다라는 게 너무 엄청난 깨달음이거든요. 공자가 하신 말이에요. 아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을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통찰을 14살인가요 지금? 네. 14세가 이렇다는 게 저는 좀 무섭도록 네, 대단합니다. 어쨌든 대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꿈나무 말하기 대회, 이 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속에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언어로서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닿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주현이 형이 아까 말하는 가운데 한중일 학생들 교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관심이 생겼어요. 서로 말로써 통하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이 만나서 언어가 달라도 우리가 공감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언어 없이 서로 소통하고 친구가 될 수 있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조금 할 수 있는 게 영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친구들과 일본 친구들은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은 전해진다고. 제가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조금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걸 나눠주면서 친해지자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 이게 내가 전달이 될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제가 그걸 전달해주니 정말 고맙다는 표정과 함께 집에 가서 사용하겠다고 그런 통역사분들을 통해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 진심은 어떻게도 느껴지는구나. 내가 만약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누군가와 공감하고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내가 친구를 위해서 진심을 전한다면은 그 친구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현 양은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네, 이제 모든 발표가 끝났는데요. 청중평가단 여러분은 나가실 때 입구에 그 평가 용지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다다다 대회가 모두 끝났는데요. 학생들이 평소보다 잘해준 것 같아서 멘토로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결과 집계가 있는 동안 공연이 있겠습니다. 네, 제 사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들 정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심사위원분들이 심사 집계가 되는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무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고려대학교에 왔으니 고대 엉아들의 공연을 안 볼 수가 없죠?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실력도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고려대학교에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실력 있는 팀들이 오늘 무대를 장식해 준다고 합니다. 네, 모두 세 팀의 공연이 마련되어 있으니 신나게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 굉장히 기대됩니다. 또 중간중간 퀴즈도 있는데요.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